정도 정성이면 없던 머리카락 다시 솟아날 법한데. 자기가 노력한 맛이 모든 생활하는 데도 그 좋은 결과를 얻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30년 탈모 인생에 복이란 없다. 앉으나 서나 머리카락 생각에 음식 하나도 그냥 먹질 않는다고. 이제 콩만 계속 해먹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면 승부하기까지 혼자 끙끙 앓던 시절도 있었다는데. 아주 그냥 내 콤플렉스가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앞에 나가서 뭘 하고 싶질 않아요. 뒤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아내 마사지까지 받는 호사 누리고 있으니 남들이 뭐라 해도 이대로 만족한다. 집에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이 머리가 없음으로써 돈도 잘 벌어가지고 그래서 기분이 더 좋아요. 벙어리 냉가슴 시절 다 지나고 이제는 어딜 가도 용기 백백.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가발 사업. 머리카락 없는 심정 속속들이 읽어주니 무조건 단골. 머리 없는 것이 아주 그냥 한이 맺혀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탈피해서 젊게 내가 살면서 또 내가 젊게 살면서 손님들을 어떻게 하면 젊게 만들어줄까. 봄이나 좀더 많이 사람 당질거질 같아요. 빠지고 들어가고 틀어지고 들어가서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단 가발 체험 먼저 시켜주고 헤어스타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물이 환해진다. 다음은 직접 비포 애프터 모델 나서 주시는데. 자 보세요. 어때? 아이고. 깜짝 쇼에 홍보 효과도 쑥쑥. 옛날에는 그 가발을 쓰게 되면 큰 죄인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머리도 하는 것도 자신만만하게 하고 외모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을 전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새로운 인생. 머리숱 풍성하면 세상만사 오케이일 것 같지만 모르시는 말씀. 아 이분이 진짜 곱슬이 심한 머리예요. 이분이 지금 유명한 곱슬이에요. 이분이. 아 이게 지금 하면 안 한 머리예요? 네, 원래 그냥 머리. 머리 매직 가능한가요? 아니 그럼요 가능하죠. 머리숱부터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한올 한올 약 발라주는 일도 만만치 않다고. 보통 한 6시간 정도 저희가 소요가 됩니다. 시술 받는 사람도 고된 시간. 하지만 그 결과 보니 이 정도 수고쯤이야. 방금 미용실에서 나온 스타일 그대로 유지된다면야 뭘 바랄까마는 컴플렉스라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하마였으니까 이제 손상이 심하잖아요 머리카락이. 그래서 그 보충해 주려고 만든 거거든요. 미용실 나서는 순간부터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데. 이렇게 머리에 신경 많이 써요? 당연하죠. 아유 많이 써요. 얘가 곱슬머리가 돼가지고. 마요네즈에 달걀까지 섞었으니 그 묘한 향기 대단할 터. 네. 곱슬머리가 뭔지 평생 쫙쫙 뻗은 생머리로 살 수 없는 운명이 야속하다 야속해. 그냥 매직 한번 한다고 해서 그 당일날이나 며칠 동안은 괜찮아요 그 머리가. 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머리가 정상인 머리와 다르게 점점 변해가거든요 머리카락이. 곱슬머리가 그냥 보통 사람 머리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전국 노래자랑 나가는 게 생전 소원이라는 신이 내린 절대 음치. 언제든지 달려갈게. 태평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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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음치 박치 갖출 건 골고루 갖춘 탓에 노래 한 소절 딱딱 맞추기 힘들고. 아 미치겠다 지금 이거요. 제가 부르면 되게 이렇게 썰렁해져가지고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이렇게 썰렁해지거든요. 제가 할 얘기를 이 선생님이 다 하셨어. 아 노래 부르는 게 그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저는요 예. 노래방 갈 때 이렇게 모임에서 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안 가는 사람 벌금 낸다면은 2만원 벌금 내고 집에 왔어요 저는. 마이크 잡기도 전에 도망자 신세였던 이들 이젠 정말 벗어나고 싶다는데. 자기가 소리를 잘 못 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소리를 못 들으세요. 요걸 쓰고 하면 이 좁은 공간 안에 자기가 내는 소리를 자기 귀로 더 확실하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득은 경지에 오르기가 어디 쉬우랴. 그렇죠. 그 노래가 어서 나온다? 또? 구멍에서 나온다. 예. 그 항문의 힘을 쪼여줘야 민망한 자세, 당장은 부끄러워도 음치 탈출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 음치가 되려면 화면 열심히 보고 글자 하나하나 보고
색깔 따라서 똑같이 읽어주고 난 표정 절대 하지 않고 몸짓 없고 이러면 음치가 돼요. 아직 갈 길 멀어 보이지만 사기는 이미 하늘을 찌르는데 노래 들을 때 다른 사람은요 좀 재능 있는 사람은 10번 듣고 그 노래를 알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100번 들어요 한 곡을. 조용필 씨가 그래서 목에 피가 나오도록 했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작은 거인이 됐잖아요. 우리도 될 수 있어요. 내친 김에 노래방 실습까지 진도 나가고 달걀까지 원샷 해주시니 마음만은 이미 명가수. 일단 노래에 대한 두려움만큼은 확실히 사라졌다. 아, 그 실천점이다.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표정이 밝아졌잖아요. 컴플렉스가 어디 눈에 보이는 게 다랴. 타고난 성격 그 자체가 컴플렉스인 이들 여기 다 모였다는데. 음성을 크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열등감도 극복하고 또 어떤 소심증 이런 어떤 수동적인 어떤 그런 성격 이런 것을 변화시키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으니 단 한 번이라도 자신 있게 외치고 싶다. 이게 좀 개인 공포증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얘기할 때 그니까 뭐야 저 녀석 이러면서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말만 잘해도 호감도 급상승인 것이 요즘 세상. 면접관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게 고민이라고. 아, 그때 그런 말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뒤늦은 후회를 하곤 하죠. 성격 콤플렉스 확실하게 극복할 긴급 처방 내려졌는데 실제로 필드에서 한번 도전해 볼 텐데요. 아주 적극적인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보인다고. 화이팅! 화이팅! 좀 긴장도 되고 떨리네. 하루아침에 성격이 바뀌겠냐마는 오늘 이곳이 기회가 되리니. 대한민국 학생입니다. 저는 자신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고요. 보는 이들 아낌없이 응원해주고 이만하면 콤플렉스 탈출 성공. 우리 아들 같네. 저도 자신감이 부족하거든요. 저도 저런 기회가 있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얻어서 좋았습니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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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세상 앞에 당당히 소리치고 자신 있게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은 없다. 개성 만점 용기 100배. 그들의 유쾌한 도전이 아름답다. 연일 40도가 넘는 찜통더위에 중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는 얼음버스가 등장했고 사상 최고 가마솥 더위에 거리 노숙은 기본. 24시간 얼음을 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열, 치열, 매운 사천 음식으로 일부러 땀을 내며 더위와 맞서 싸우기도 한다는데요. 13억 중국인들의 여름나기를 VJ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기온, 중국 대륙이 끓는다 그라? 13억 중국인들의 여름 장군 소탕 작전. 낮이면 낮, 밤이면 밤. 온몸으로 부딪혀 무더위와 한판 승부. 지금 중국에서 더위 잡는 대소동이 펼쳐진다. 광활한 대륙에 40도를 넘는 폭염이 엄습했다. 체감 온도는 하늘을 찌를 듯 수직 상승. 폭폭 쥐는 더위 쫓을 수만 있다면 대낮 거리 노숙도 불사. 집안이라고 그 더위 피할 수 있을까? 팔팔 끓는 가마솥이 따로 없다. 앉아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선풍기 바람 역시 뜨겁기는 마찬가지.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속이 다 타들어간다. 중국의 여름나기 얼음 없이는 못 살아. 40도-45도 太热了 没有冰块都过不了夏天. 꽁꽁한 얼음으로 세수하는 것도 모자라 이번엔 전신 얼음 마찰.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무더위도 얼음 찜질 앞에선 잠시 소강 상태. 아찔아찔 온몸이 시원하다. 말이 40도지 체감 온도는 50도로 훌쩍 넘기니 얼음보다 더한 것도 대환영이다. 因为国家规定，超过气温超过 40도 이상 基本学生都已经放假了. 아 이번엔 아예 짐까지 싸들고 어딜 가시려고 그러셔? 이거 지금 가지고 어디 가시려고요? 쌍공을 타요. 밤이고 낮이고 시원한 명당 찾아 밖으로 밖으로.
에어컨 바람 안 불어올 피서지 발견. 다가온 햇살 피해 자리를 펼치니 여기가 마-